뭐 했어요? 아, 참치 들어간 거 했어요. 아. 네네네. 아, 참치 피자. 아, 참치 피자 약간 좀 조심스러운데 나는? 저도 약간 조심스러워. 저 참치 되게 좋아하지만. 피자 위에 올라가는 게. 아, 약간. 네. 참치 피자가 우리는 낯설어도 이탈리아 사람들 많이 먹어요.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피자 있어요. 참치 피자. 또노 치폴레라고 그래갖고 또노가 참치고 치폴레가 양파거든. 네. 양파 들어가죠? 네, 양파 들어가. 그 양파 맛이 중요한데. 네. 기본 피자 하나 하고. 기본 그 참치 들어간 피자하고. 그냥 소스하고 치즈만 발라갖고 먹고 싶어지잖아요. 어, 근데 도우도 색깔이 바뀌었네요. 그죠? 아, 흑미. 네. 흑미 빼고. 까맣지 않아요, 이제. 이게 새로 만든 소스예요? 네. 근데 이거 이제 셰프님 그 저게 맞는지는 제가 한다고는 했는데 잘 만들었군요. 이 소스 맛이 네. 너무 강하면 안 돼요. 아, 어, 괜찮은데? 괜찮아요? 네. 치즈 딱 재료 위에. 아, 치즈 소스하고 치즈를 넣고 그 다음에 재료를 위에 넣는 거고. 참치 피자. 참치 피자? 네. 아, 지금 자세히 보니까요. 네. 피자 도우에 일단은 소스를 바르시고 네. 거기까지 똑같은데 지난번에는 토핑을 먼저 올리고 그 위에 치즈를 이렇게 듬뿍 마지막에, 뿌렸잖아요. 네, 마지막에. 근데 맨 위에 보면 이제 치즈만 보였는데 네. 지금은 소스 바르고 치즈 뿌리고 토핑 올리고. 아, 그러면 재료가 더 잘 보이겠네요? 재료가 잘 보이죠? 네. 그거 얘기 안 하던가요? 셰프가 저 사장님이 이거 갖고 안에 구멍 없애는 거. 네. 뭐라 그러죠? 괜찮아요. Good. Bubble. Bubble around is good. Pizza is bubble. Italian pizza, bubble around. 이거 사실 왜 볼록볼록 나오고 고기가 약간 꺼뭇꺼뭇한 게 자연미가 훨씬 나은 거거든. 구멍 뚫는 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로 치면 고추장 담는 걸 배운 거예요. 아, 그러네요. 외국 사람이 외국에서 한국 식당 하고 있는데 한국에 요리사가 와서 고추장 담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아...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네, 맞아요. 사장님이 이제 일지를 좀 작성하셨네요. 우리도 열심히 하고자. 아, 약간 또 나비 효과. 아, 네. 이런 건 너무 좋은 나비 효과죠. 그러니까요. 아 직접. 어머, 이렇게. 어머, 이렇게 표를. 어,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야, 이렇게 사진까지 다 붙이셔가지고. 예, 예, 한번 쭉 보세요. 아, 난 노안이라고 안 보여, 잘. 어우, 야, 너무 작게 찍혔어. 그러네요. 예. 테스트 종류. 이렇게 도우만 구웠을 때, 소스만 발랐을 때, 치즈만 올렸을 때, 소스에 치즈만 올렸을 때. 이렇게 진짜 개별로 테스트 하셨고요. 도우를 얇게 펴서 구웠음. 결과는? 쫄깃함과 고소함은 있지만 약간 질긴 감이 있음. 그때 도우가 질기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걸 딱 이제 느끼셨나 봐요. 연습 무지하게 했네요. 다 이렇게 양을 좀 줄여서 했고 어제만 한 판 다 해봤어요. 야, 이거 뭐? 야, 이거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오 사장님. 야. 셰프님 말로는 이탈리아 분들은 네 조각을 나눠서 이렇게 반 접어서 드신대요. 이탈리아 사람도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지 먹고 그냥 여덟 조각 네. 할까요? 맞아요. 딱 네 조각에서 이렇게 딱 네. 접어서 이렇게 먹어. 접어서 드신다고 뉴욕커가 그렇게 먹어. 뉴욕커.
요거는 나왔고요. 지금 좀 뜨겁거든요. 잠시만요. 나왔다, 나왔다, 나왔어. 반응이 어떨지? 이탈리아 출신의 셰프가 와서 지금 이제 좀 그 가르침을 주셨거든요. 고급 정보죠. 예. 네. 자, 그리고 이탈리아에는 참치가 들어간 피자가 많다. 우린 생소한데. 네, 너무 생소해요. 그리고 너무 길일 것 같아요. 그쵸? 뭐가? 이탈리아인데? 야, 이거 뜨거울 때 보내줘야 되는데. 뭐 드릴까요? 뜨거울 때 보내주게. 아, 올려주시는 거요? 우리 주실라고? 아, 뭐 부쩍 저희에게 많이 의지하십니다. 아유, 또 이렇게 네? 믿음을 또. 아, 이러면 또 도움 드려야죠. 네, 아, 그렇죠. 네. 아, 또 상권을 위해서. 근데 저 좀 걱정되는 게, 이탈리아인데 딱 이러시니까 왜 진짜 유럽 가서 먹으면 또 입맛에 안 맞을 때 있잖아요. 네, 그렇지. 그렇죠.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제가 걱정돼. 유럽 같은데 가서 정말 정통 피자야 먹었을 때. 아, 이게 정통이야? 난 그러면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 할래. 네, 저도 약간 이런 쪽이라서. 이거는 진짜 나나 하니까 보내주는 거야. 의리. 자, 왔습니다. 야, 방금 갖고 온 피자. 가만 있어 봐. 지금 이게 참치 피자면 이런 게 참치인가 보다. 이게 고기가 아니고 참치인가 본데, 이 토핑이? 이게 참치예요? 불고기 같은데? 그죠? 네. 그리고 이런 건가 봐요. 이쁜데? 이거 안 터뜨려가지고 이런 게 사장님 예쁜데? 이런 모양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터뜨리지 말라고 해서 이런 겁니다. 전 좋은 것 같아요. 드셔보세요. 네. 불고기 비주얼이네. 일단 뜨겁다, 야. 뜨겁다. 소스하고 치즈를 까니까 소스를 다 가려서 빨간 게 안 보이나 봐요. 나온다. 그건 안 뿌린 부분 있잖아요. 네. 봐봐요. 뜨거. 맛있다. 맛있다. 근데 참치는 어디 갔지? 이거 진짜 참치인지 모르겠다. 따로 먹어야 알겠다. 이런 담백한 느낌이 부담스럽지가 않네요. 근데 맛있네. 제대로 했네. 참치가 호불호가 있을 건데 위에 토핑 돼서 고지면서 참치 맛이 다 향이 날라가서 참치 얘기 안 하면 모를 수도 있어. 소스가 연해서 조화가 되자 위에 싹 토핑된 거하고 소스 맛이 이렇게 약해야지 좋은 건데. 소스 너무 맛있어. 아, 그래요?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 전. 아, 그래요? 응. 저도 너무 자극적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소스는 적당한 것 같고 이런 정도면 40대 이상에서도 폭발적으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네. 진짜 많이 드실 것 같고요. 네. 참치 캔에 있는 참치를 쓰셔가지고 고기를 씹는 식감보다 더 부드러워요. 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